가죠. 29페이지. 역시 비과세네요. 항상 문제를 풀 때는 과세, 비과세를 빗자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비과세, 취득세 1번. 국가 등은 자기들이죠? 외국 정부도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를 합니다. 29페이지.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뭐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뭐 하기로? 귀속시키기로 부동산을 취득하죠? 또는 기부하기로 하는 이 부동산은 국가 소유가 되므로 이 부동산만 되는 거예요. 부동산만 13개 하면 큰일 난다고요. 부동산만 비과세한다고요. 어떤 조건으로 취득해서 기부하기로 또는 귀속시키기로. 근데 다만 별 하나 딱 붙여요. 다만 귀속시키기로 하고 조건이 변경됐죠. 그래서 기역 니은은 부과한다로 바뀌어요. 비과세한다 그러면 그냥 기역 주기로 해놓고 조건을 이행 안 했죠. 매각하거나 증여해버리면 조건이 변경되면 이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그 다음 니은. 니은은 주기로 하고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국가시설 또는 이 부동산에 반대급부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죠. 그럼 제공받으면 이 부동산은 당연히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기역니은 지문이 뜨면. 그 다음 5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나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나왔네. 오랜만에 이렇게 잘하는 것도 나와요. 잘하는 것도 나온다고요. 갑을. 신탁법이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에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되네. 이렇게 맡긴 거죠. 그래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비과세예요. 신탁법이 아닌 신탁은 과세하는 거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 을을 뭐라 그래요? 수탁자. 갑을 뭐라 그래요? 갑을 뭐라 그래요? 위탁자라 그래요. 누가 살짝 신탁자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위탁자라 그래요. 세법에서는. 잠깐, 타법은 까먹지도 않아. 세법만 위탁자. 그럼 실질 소유자는 유탁자죠? 얘는 관리 처분하는 자. 왔다 갔다 그러는 거는 비과세라고요. 신탁. 법에 따른 신탁. 자, 그 다음 뭐랑 비교해야 돼?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죠? 재산세를 물어볼 때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합니다. 매년 내는 거는 누구에게 과세를 할까요? 재산세는. 누구에게? 누가 납세무자예요? 재산세는. 수탁자가. 재산세는 수탁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맡겨놓고 이민 가면은 세금 못 걷잖아요. 재산세를. 취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재산세는 과세합니다. 수탁자에게. 자, 그 다음 실질 소유자가 위탁자죠. 이거를 지위를 이전합니다. 지위 이전이 나와.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병돌이에게. 그럼 위탁자가 병돌이로 바뀌죠? 그럼 이 병돌이는 새로운 위탁자예요. 그럼 이 병돌이는 뭐다? 당연히 과세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지위 이전이 나오면 새로운 수탁자가, 새로운 위탁자가 갑이죠? 갑은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그냥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비교하세요. 또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징발재산 정례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에 의해서 수용당했네. 수용당한 것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했다. 다시 취득하는 것을 뭐라 그래? 환매. 그래서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은 법률에 의한 것은 비과세입니다. 법법. 그러나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법에 의한 게 비과세다 이거지. 법법. 그러나 개인 간의
판매권은 과세해요. 법, 법 이렇게. 자, 그다음 5번. 자, 5번은 임시건축물이다. 자, 임시건축물도 분석을 잘해야 돼요.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사용기간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비과세예요. 그러나 1년을 초과하면 취득으로 봐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이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얘기한다고요. 비거나 1년을 초과하면 취득이에요. 과세한다고요. 1년 여부를 물어볼 때. 그러나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뭐가 되면 사치. 사치는 무조건 과세 제외.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한다는 것이죠. 사치. 그럼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가지예요? 다섯 개. 별꼴 쓰리고 별장이 됐다.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사치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6번. 6번은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을 뭐 했다? 개수. 개수는 두 가지죠. 개수는 두 가지. 대수선. 시설물 일종 이상 설치 수선. 그럼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래서 대수선에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두 번 출제됐다고요. 제외. 대수선은 과세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를? 시설물 일종 이상.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한다. 20년 된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자꾸 고장나죠. 그래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했을 때는 비과세. 단 시가표준액이 얼마 이하? 9억 이하. 6억 하면 안 돼요. 9억 이하는 주민 안전을 위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9억이에요. 9억.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공동주택의 일명 개구멍. 공동주택의 개구멍은 비과세다. 단 대수선은 과세한다. 공동주택의 개구멍 이거. 아, 공동주택의 개구멍은 없어요. 숫자. 절대 숫자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 숫자는. 공동주택의 개구멍. 그래서 아파트 나올 때 공동주택의 개구멍 있나 없나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오지 않아요? 죽어도 안 쳐다보지. 내가 알아요. 자, 그 다음 7번. 상속개시 이전. 이전.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등등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는 차량. 원래 차량은 취득세 내야죠. 없으니까 비과세. 차량. 자, 지금 뭐 배웠어요? 취득세, 비과세. 뭐를 연결시켜야 돼요?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취득세, 비과세 끝났어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요약집 한번 보죠. 요약집 이제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자, 59쪽. 59쪽. 자, 일단은 꼭대기 이게 면허세가 아니라 앞에 붙여요. 등록이 빠졌네요. 58쪽. 등록 면허세예요, 이거. 면허세가 아니라 등록 면허세. 앞에 등록을 붙이라고요, 제목을. 자, 그다음 59쪽 비과세 3번. 오른쪽 3번 비과세 나왔죠? 그럼 모든 국가 등은 비과세. 박스에 1번 자기. 자기의 밑줄과 자기들은 비과세예요, 항상. 박스에 1번에 자기 비과세. 그 다음 2번도 똑같잖아.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해 과세했잖아.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외국 정부 거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상호주의라고요. 자, 그 다음 미니강의. 자, 오랜만에 미니강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해제 등기 또는 등록을 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 비차가 들어가야 돼요. 포인트가마다 지방세 체납. 지방세를 연체했죠? 지방세 체납이 포인트예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은 압류 등이 들어가죠? 누가 하는 거야?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 돈 받으려고. 그럼 자기들이 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 자, 그 다음 2번. 그 밖에 비과세. 1번. 자, 1번은 중심 단어가 뭐다? 법원의 촉탁 등기. 원래 촉탁은 등기소에 등기를 하라고 부탁하는 거죠? 원래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거야, 등록면허세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을 때만 비과세. 둘 중에 하나.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회사 도와줘야죠? 이럴 때는 비과세. 앞에가 없으면 과세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2번.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59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따라오고 있나요, 지금? 자,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 변경, 여기 적어줄게요. 제가 페이지 수를 못 찾으면 제가 불안해져요. 민감해져요, 지금. 다섯 번 읽었어요, 숫자를. 간신히 찾았네, 지금. 됐어요. 지금 개인 지도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 지도하는 거라고요. 자, 2번.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 변경, 지적소관청 변경.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자기들이 하는 거지? 비과세. 자, 그 다음 무덤은 별 하나 딱 붙여. 묘지를 얘기한 무덤. 이 무덤은 묘지.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과세합니다. 2%로. 그러나 등록면허세를 물어볼 때는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비과세를 합니다. 구분해야 돼요. 아까 무덤 취득세 비과세 조항이 없었죠? 등록면허세는 비과세를 한다고요. 취득세는 과세해요. 무덤 2%. 무덤은 취득세 지문인지 등록면허세 지문인지 헷갈리지 말자.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몇 개 안 되네요. 자, 이제 앞으로 다시 와요. 이제 30페이지로 다시 옵니다. 이렇게 5, 6월 달은 기본적으로 비교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비교를 할 수 있어야 점수가 나온다고요. 비교.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점수 안 나와요. 그죠? 특강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이런 특강. 그래서 이런 특강을 이제 프린트로 딱 비교 강의가, 비교 강의를 이제 강의하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그럼 그 세법은 그거 딱 갖고 있으면 100점 맞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세법은 뭐다? 비교 강의 하면서 한 장으로 딱 끝내죠. 한 장으로 딱 끝내는 거예요. 그거 앞뒤로 딱 보면 12개 맞는 프린트예요. 그것만 딱 보면 12개 맞아요. 말은 쉬워요, 그죠? 말은 쉬워.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30페이지. 이번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로 들어가네요. 취득세 납세의무자. 자, 첫 번째 칸. 항상 취득세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합쳐서 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자.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줄여서 매수자. 매수자가 내는 거예요. 매수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 별 하나 딱 붙이고 세 번 출제된 겁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산한 자도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가산한 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건물주. 건물주에게 걷는 게 세금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징수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액 증가 간주 취득이죠. 이거는 취득이 아니잖아. 변경. 가액 증가니까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내는 거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밑줄 그은 거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거는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 조합원. 조합명의로 허가 절차 등을 진행하더라도 새 아파트가 되면
조합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포함해야 제외야 제외. 조합원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그럼 누가 내는 거야? 이거 일반 분양분이에요. 일반 분양분은 최종적으로 분양받은 자가 낸다고요.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정비법에서 재건축 1000세대가 들어갑니다. 1000세대 모든 거는 조합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죠. 조합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신탁 저 위탁부 신탁해서. 자, 그래서 1000세대 새 아파트가 되면 누가 내야 돼? 취득세를. 조합 원이 낸다고요. 조합원용 부동산은. 근데 이제 용적률을 늘려서 수익사업이니까 더 짓죠? 300세대를 더 지어. 이게 뭐다? 일반 분양분이에요. 이거. 그럼 이에는 새 아파트가 되면 누가 내야 돼? 최종적으로 분양받은 자가.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당첨되면 이게 로또예요, 로또. 5억에서 10억이 피가 붙어요, 서울 같은 데는. 이거. 막 경쟁률이 막 수백 대 1 되는 데도 있어요. 인생 역전이 된다고요. 이런 거 당첨되면.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은 조합원에서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누가 낸다? 분양받은 자가. 그래서 이 예를 우리는 사후에서 뭐라 그래요? 분양권이라 그래요. 이 예를 사후에서 뭐라 그래요? 세법에서도 조합원 뭐라 그래요? 입주권이라 그래요. 그럼 공통은 뭐다? 둘 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이거는 아파트에 당첨된 거고 이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거죠? 그럼 이에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양도세에서 이에는 주택수에 포함하게 된다고요. 조합원 입주권. 용어는 알라고요. 아파트에 당첨된 게 분양권이에요. 이거는 당첨된 게 아니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조합원이 아파트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렇게. 자, 그 다음 다시 와요. 자, 상속받으면 누가 낸다? 상속인 각자. 각자는 무슨 납세무가 있다? 연대.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납세무가 있음. 그리고 과로. 유중은 상속에 포함. 과로는 포함해요. 유중이 뭐다? 유언에 의한 증여입니다. 세법은 사망해야 재산이 넘어가죠? 포함. 상속에. 자, 그 다음 밑에 외국. 외국 소유의 밑줄 그어요. 외국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임차하네요? 수입해서. 왜 수입합니까? 즉 직접 사용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하죠. 그러면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입하는 자. 그래서 외국자가 들어가면 수입하는 자예요. 그 다음 밑에는 시설 대여업. 이거는 국내 시설을 대여합니다. 그럼 국내 시설을 대여할 때는 이용자는 세금이 없죠. 그래서 대여업자가 낸다. 그래서 외국자가 들어가면 수입하는 자. 외국자가 없으면 대여업자. 그 다음 제일 아래 밑에. 자, 기계장비나 차량 쭉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봐요. 제일 아래 자 영업용 과로 영업용 누가 취득세를 냈어요? 누가 취득세를 낸다?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고요. 이거 뭔 뜻이에요? 회사 지입 차량이에요. 회사 지입 차량. 그 차량은 취득세를 따로 옛날에 냈죠? 그래서 취득 대금을 지급한 자가 납세무자다. 차량 소유주를 얘기합니다. 지급한 자가 따로 있잖아요. 옛날에 다 취득세를 냈다는 뜻이에요. 또는 학원에 지입 차량들이 있죠? 그 차량 소유자가 이미 취득세를 낸 거예요. 참고
자, 31쪽 드디어 나왔다. 과점 조준은 별 하나 딱 붙여요. 31쪽 과점 조준은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그럼 뭐를 알아야 돼? 과점 주주의 정의는 B가 붙어야 돼요. 비상장 주식을 몇 프로 초과? 50% 초과입니다. B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 과반수를 넘게 취득할 수가 있다고요. 상장 주식은 아니에요. B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 지인들, 친인척과 거래합니다. 그러면 초과하면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럼 취득으로 보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럼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을 뭐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취득세 내라 이거지.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야 취득세를 거둘 거 아니에요. 주식은 취득세 안 내는 거예요. 뭔 뜻이에요? 자, 이게 비상장 회사예요. 비상장 회사 총재산. 총재산이 100억입니다. 100억. 이 중에 뭐다? 뭐를 골라내야 돼? 취득세. 과세 대상만. 그걸 골라내는 거예요. 총액. 취득세 대상만 골라낸다고요. 고르니까 60억이야. 이 60억을 세법에서 뭐라 그래요? 부동산 등 13개. 이거 부동산 등이 얼마다? 60억. 그럼 뭐만큼? 항상 지분 비율만큼 뭐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지분 비율이 60억이라면 그러면 취득으로 보는 가액은 얼마예요? 36억. 6636. 36억이 취득가액이죠? 그럼 이게 과세표준. 세율은 아까 몇 프로? 2%. 그러면 뭐가 나온다? 취득세가 몇 프로 곱하라고 그랬어? 관주취득은 2%. 등기 안 하는 거. 주식은 등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이 취득세 과세 대상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60%라면 36억이 과세표준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 또 나왔다. 과점주주를 계산할 때는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 원래 비과세잖아. 그러나 과점주주 총재산 계산할 때는 포함해요. 포함.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60억 속에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있으면 포함해서 총액을 계산한다고요. 이유는 세금 많이 거두려고. 자, 그 다음 2번 나왔다. 2번에 별 하나 딱 붙여.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설립시.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설립시는 누구에게만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법인에게만. 과점주주에게 과세면 이중과세예요. 그래서 뭐는 과세하지 않는다? 설립시. 이게 원시잖아. 그럼 어떨 때 과세하는 거야? 승계. 승계 이전 받았을 때 주주로부터 취득하고 또는 자본금을 늘리는 거를 뭐라 그래? 증자. 증자에 의해서 승계 취득합니다. 주주로부터 취득하거나 증자에 의해서 취득할 때 승계 취득. 원시는 과세 안 해요. 그리고 뭐도 과세 안 해요. 감자. 그게 감자라고 나왔잖아요.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거야. 줄이면서 내 지분이 올라갈 수가 있어. 이런 건 돈 주고 산 게 아니야. 감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증자. 자본금을 늘리는 거. 회사는 자본금을 늘리려면 주식을 발행하죠. 돈 주고 사는 거. 회사로부터 승계. 자, 그 다음 3번. 이러한 과점주주들은 둘, 혼자가 안 되면 두세 명이 합쳐도 되죠? 함께 책임을 지는 뭐가 있다? 연대. 자,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설립시는 과세를 안 한다. 두 번째는 비 엔드 50% 초과. 50%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과점주주는 복잡하게 배우면 안 돼요. 설명을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 과점주주는 뭐다? 취득으로 본다. 주식을 취득했잖아. 본다. 그럼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야 취득세 거둘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위에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출제는 2번 유지로 출제돼. 별 하나 딱 붙여. 취득의 유형. 취득의 유형이에요. 보셨어요? 자, 뭐라고 나왔어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취득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취득하면 여기 봐요. 공짜죠? 가족 간의 거래가 없다. 무슨 취득으로 본다? 증여. 공짜니까 가족 간에.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해.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똑같은 거예요. 뭔 소리냐?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 증명하죠? 증명하면 돈이 나가니까 이거는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구분해야 돼.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공짜야, 증여.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 대가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거래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가나다라 지문이 나오면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1번은 공매, 가족 간의 공매로 이전시킨 거죠. 공매가격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돈이 나간 사실을 확인되는 거래죠. 유상. 2번의 밑줄 거 파산선고. 파산선고 받았네. 가족이. 그럼 가족이 취득하면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간 사실이 확인되는 거랍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나왔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필요 없는 하면 안 돼. 필요한. 부동산을 교환을 했다. 왜 필요하냐. 그래야 정부가 알 수가 있죠. 필요한 거를 등기처에 알잖아요. 교환. 결국 교환은 유상입니다. 무상하면 큰일 나요. 교환은 유상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 4번.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네. 그럼 증명하면 돈이 나가는 거지. 가번. 뭘로 증명했다? 소득으로. 그럼 돈이 나가는 거지. 나번. 나번은 소유재산을 처분. 팔고 그 돈으로 증명했어. 그리고 담보. 담보를 잽해서 융자 받았죠? 그 돈으로 증명했다. 속일 수가 없잖아. 그 다음 다번. 이미 상속세, 증여세를 과세, 세금 냈다. 이번에는 돈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뭐다? 상속재산, 수중재산으로 이전시킵니다. 교환의 일종이네요. 돈으로 증명해도 되고 재산을 이전시키는 거는 뭐다? 교환이에요. 교환 형태 유상이다. 그 다음 라번은 역시 뭐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가나 다라가 나오면 대가가 나가는 거예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근데 여기 보세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할까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취득세가 달라요. 구분하는 이유는 취득세가 달라요. 이에는 몇 프로로 취득세를 과세합니까? 3.5%로 증여받으면 3.5%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럼 유상이라고 결정되면 거래가액에 따라 하나, 둘, 셋, 최대 4%까지 걷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이 다르다고요. 유상 무상에 따라서. 그럼 대부분 어디로 가려고 노력할까요? 유상. 4% 빼고는 유예보다 적게 나오겠죠?
대부분 유상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증여로 가면 일률적으로 3.5니까. 그래서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는 취득세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여와 유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32쪽 넘어가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뭐다? 부담부 증여. 나왔다. 이번에는 부담부 증여예요. 부담부 증여. 자, 여기 보자고요. 여기는 그냥 증여예요. 가족 간에. 가족 간에 그냥 증여라고요. 여기는.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부담부 증여. 부담이 뭐다? 채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증여를 받는 거죠? 자, 그럼 을은? 을은 취득세 내야죠? 그럼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그럼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죠? 나머지는 공짜니까 뭐다? 증여. 항상 부담부 증여는 채무만 유상이에요. 채무는 갚을 돈 나가는 거잖아. 그럼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지? 증여. 그래서 법조문이 꼭대기 나왔다. 채무.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답해야 돼?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법조문이야. 그럼 나머지를 물어보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답해야죠. 근데 이제 다만 이게 별 하나 붙여. 다만. 자, 부담부 증여가 누구랑 일어나는 거야? 배우자 직계존비속. 위에는 뭐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랑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끼리 일어났을 때는 공짜로 주는 걸로 봐. 채무도 증여자가 뒤에서 갚아준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등장하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어떻게? 이렇게 가겠다는 뜻입니다. 전체를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명하면은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의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증여. 가족이 등장하면 전체 증여, 공짜. 입증하면 유상. 증여 의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요. 이거를 얘기한다고요. 앞에 거를 얘기하는 거야. 앞에 거를. 이거 이번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 원칙이 뭐다? 증여. 입증하면 유상. 그러나 가족끼리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된다? 똑같이 돼요. 똑같이. 아, 증여 의제가 뭐다? 증여로 본다. 이거. 그 다음 입증하면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2쪽.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3번 과점주준 압세의무. 3번이네. 과점주준 압세의무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과점주준은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해? 어떻게? 부동산 등. 이거를 얘기하죠. 부동산 등을 뭐다?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계산하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지분 비율을 배웁니다. 자, 그럼 과점주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 큰 줄거리 파악해요. 1번 어떤 과점주주야? 최초. 그 다음 2번 찾아요. 밑에 이미 과점주주. 오른쪽은 3번은 무슨 과점주주다? 다시 재차. 과점주주 종류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1번 설립시 50% 딱 50% 과점주주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딱 50%는 아니야. 과점주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또는 증자에 의해서 취득합니다. 취득, 승계 취득해요. 10%. 그럼 현재 몇 프로다? 60. 그럼 과점주주네요? 그럼 이 얘는 어떤 과점주주예요? 어떤 과점주주? 최초 과점주주잖아. 그럼 지분 비율 몇 프로를 과세한다? 60%. 모두. 그래서 거기 나왔잖아. 최초 밑줄 그은 거.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뭐다? 모두 밑줄 그어요. 모두 나왔네. 왜 모두다? 앞에서 세금 한 번도 안 냈잖아. 모두. 그 60% 모두 과세하는 거야. 지분 비율. 그래서 최초작은 뭐다? 모두. 모두의 모두 밑줄 딱 그으라고요. 모두 거기 있잖아. 모두 밑줄을 그어야지. 자, 그 다음 2번. 자, 칠판 봐요. 자, 60% 세금 냈죠 이제? 이 60%만큼 취득으로 본다고요. 자, 그 다음 60% 냈어. 자, 여기 보세요. 또 취득했어. 그럼 과점주주야. 10% 취득해. 그럼 지분 비율이 몇 프로다? 70. 그럼 과점주주네. 그럼 이 과점주주는 무슨 과점주주예요? 이미. 앞에서 이미 과점주주잖아. 이미 과점주주가 지분 비율이 증가했죠? 그럼 이럴 때는 몇 프로를 과세해야 한다? 증가분. 10%만. 그래서 뭐만 과세해야 한다? 증가분. 그래서 2번. 과점주주가 밑줄 그은 거 주식 비율이 증가되면 모두가 아니라 증가분만 감소되면 과세 안 하고 증가분 왜 증가분이에요? 앞에서 세금 한 번 냈기 때문에 증가분만 과세하는 거예요. 증가분만. 자, 그 다음 오른쪽 3번 이번에는 무슨 과점주주다? 다시 자 칠판 한번 봐요. 이제 70%네. 70% 세금 자 70%죠? 자, 잘 봐요. 이거를 양도해. 팔어. 20%. 그럼 빼야죠. 그럼 몇 프로? 딱 50%. 과점주주다 아니다? 아니다. 20% 팔았어요? 아니라고. 그래서 주식을 취득해. 취득한다고요. 취득. 30%. 그럼 현재 지분 비율 몇 프로다? 80. 그럼 과점주주죠? 그럼 이에는 어떤 과점주주야? 아니었다가 다시.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죠? 그럼 몇 프로를 과세해야 한다? 10%만. 다시. 이거 여기 과점주주였잖아. 결국 70%가 사고 팔고에서 몇 프로가 되는 거야? 80%. 그래서 역시 뭐만 낸다? 증가분 몇 프로? 10%. 그럼 결론은 뭐다? 최초는 모두. 나머지는 증가분만 내는 거야. 앞에서 한번 냈기 때문에. 그럼 뭐만 날면 돼? 시험은 최초 모두. 나머지는 증가분 한번 냈기 때문에. 자, 오른쪽 한번 보자고요. 오른쪽 3번 봐요. 박스 3번 박스 봐요. 자, 설립시 몇 프로? 40. 과점주주가 아니죠? 3번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증자 및 취득 30%, 70%네. 과점주주네. 이거 무슨 과점주주야? 70%는 최초. 여기까지 물어보면 70%가 답이야. 최초니까. 근데 양도했잖아. 25. 그럼 45. 아니네? 아니잖아. 그럼 다시 35 취득해서 80. 다시 과점주주죠? 앞에 70%에서 80을 빼야지. 그럼 증가분 몇 프로 과세해야 한다? 10%. 10% 증가분. 자, 그 다음 4번 대비등기. 대비등기는 누가 내는 거예요? 1번만 펴라 딱 붙여요.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 갑소유의 미등기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감명의로 신청하는 거예요. 어른 신청자예요. 대위 등기 가장 잘하는 게 대위 등기잖아요. 그럼 누가 등기를 받아요? 을이 갑이 답이 갑이지. 어른 신청자예요. 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갑을 세 글자로 채무자. 채권자는 신청자예요. 갑을 뭐라 그래요? 채무자.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보존등기자. 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을은 신청자일 뿐이다. 갑 소유의 미등기 건물하면 등기를 갑이 받고 있죠? 갑.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2번 나왔다. 꼭대기 별 하나 딱 붙여, 2번. 자, 신탁법. 신탁법 나와 있죠? 타이틀이 뭐다? 지위이전. 지위이전. 그럼 새로운 유탁자가 생겼죠? 아, 지위이전하면 유탁자가 바뀌잖아, 새롭게. 그럼 새로운 유탁자는 취득으로 본다. 과세한다라는 얘기예요. 아, 지위이전하면은. 자, 문제 한번 할까요? 오늘 문제 봐요. 문제 보라고요. 문제집, 아, 문제 한 장짜리 문제 줬잖아요. 자, 몇 번 풀어봐야 돼? 배운 것만 몇 번? 취득세 납세무자 오늘 배웠죠? 문제 한 장짜리 문제 몇 번이 취득세 납세무자예요? 몇 번? 풀어봐요 빨리. 취득세 납세무자 문제 4번. 2에 맞추면 거의 이번에 합격권에 들어요. 자, 1번은 맞죠?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일이 들어가면 취득으로 본다. 2번, 조합 원용 부동산은 조합은 맞죠? 과로는 제외예요. 일반 분양분. 자, 그 다음 2번, 3번, 가족끼리 거래했네. 매매. 매매죠? 가족, 근데 이제 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네. 그럼 돈이 나가는 거죠?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명했으니까. 자, 그다음 4번. 가족끼리 그런데 교환했네. 교환은 뭐다? 유상. 무상 틀렸네. 한 글자로 답이 틀려요. 교환은 항상 유상. 자, 그다음 5번은 뭐다? 공매. 공매는 돈이 나가는 거죠. 가족끼리 유상. 답이 몇 번이라고요? 자, 5번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취득세 문제. 6번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종합부동산세 문제. 앞으로 가요. 1번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양도세 문제. 2번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재산세 문제. 3번은 등록면허세 문제. 종합 문제 지금 6개. 지난번에 6문제 줬죠. 오늘 또 6문제예요. 종합 문제라고요. 종합 문제.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